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KG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카카오와 SPG, 세로닉스, 동성제약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소니드, JLK, CIS, MBT, 삼성출판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앞으로 또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들이 눈에 띄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공유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가 될 거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준비해서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티고요. KG 모빌리티. 이 KG 모빌리티는 계속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업체이기도 한데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아디 쪽에서 그 비아디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계약에 대한 협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전기차 쪽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쪽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배터리팩 한국 공장 협약을 통해서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 배터리팩의 경우에는 토레스 EVX와 그 2024년에 하반기에 양산으로 좀 개발 중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는 그 과거 주가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은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토레스 EVX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한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 기능 등의 이제 보조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3천만 원대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LFP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거리가 433km 정도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에 대해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뭐 10년 만에 흑자를 좀 보일 정도로 좋기는 하지만 사실상 올해 그 총 매출을 보면은 3조 8천억에서 4조까지도 기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계속 좀 모아가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자, KG 모빌리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아디와의 협력, 여기에 가격 메리트,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KG 모빌리티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소니드입니다. 소니드. 네,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OLED 소재나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뭐 굉장히 2차전지가 빠지면서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 이제 하락 저점 부근에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캐나다 폐배터리 업체죠. 리사이클 리코 배터리 머터리얼스하고 탄산리튬을 대규모로 또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네. 이 기업과 지금 뭐 이제 향후 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공유하기로 또 협약을 좀 맺으면서 이런 캐나다 업체의 흐름들이 좋을 때마다 이 소니드의 수급들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리코 배터리 머터리얼스가 흑연과 탄소를 분리하는 이런 기술도 특허로 또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무역 때문에 전쟁들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흑연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으로 또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흑연에 대한 사업을 보유로 하고 있는 이제 캐나다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이 소니드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전구체라든지 그리고 수산화리튬 그리고 뭐 흑연까지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땡.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니드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들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아침 햇살님이 카카오와 SPG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반 소장님의 종목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카카오 의외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뭐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2021년 때 최고점 17만 원에서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지난달 말 37,300원 저점 갱신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도 많았고 네. 사법 리스크도 굉장히 좀 많았던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기업 자체의 모멘텀은 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갖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사의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영 그 쇄신위원회 그리고 외부 준법기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전 대법관을 좀 위촉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번에 위촉을 하면서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다시 바꿔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 자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리 경영을 좀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어서 다이나믹하게 뭐 이전 주가만큼은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투자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는 불안하다면은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SM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좀 해결했을 때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을까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카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이 JLK잖아요. 자, 유튜브에서 김은희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JLK 관심 종목인데 매수가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이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기업이죠. 최근 들어서도 기업 내에서 또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내보내고 있고 네. 이제 이슈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급여 항목이었던 이 뇌경색 AI 진단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게 건강보험에 채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가 부여가 됐는데 54,300원이라는 수가가 부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받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의료 쪽에서도 이런 의료 AI를 통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 확률로 뇌경색을 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국내 뇌졸중 환자를 사용을 좀 시작을 했고요. 11개 솔루션을 보유하면서 세계 최다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래피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BGAI 이렇게 글로벌 3강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JLK가 미국 FDA에도 신청을 계획을 하기로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좀 진출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네. 모습인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밀렸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시가에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김은희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JLK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SPG이고요. SPG. 감속기 그 생산 판매 업체긴 한데 이 감속기에 따라 그 의료 기기 쪽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봇 산업용 제품과 반도체 장비, 공작 기계 등에 이제 주요 적용돼서 유성 감속기라고 좀 있기는 한데 여기에 그 매출은 한 11%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감속기를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뭐 이제 앞으로 뭐 지능형 로봇법에 대한 개정안이 뭐 17일 날 발표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에서도 저번 주 주말 사이에 이슈가 나왔던 것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해서도 2025년 때 양산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중국 쪽에서도 좀 수혜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 그 수저우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그 청도 쪽에 좀 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쪽의 내수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로봇 산업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상으로는 타이밍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SPG까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CIS입니다. CIS. 네,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뭐 그중에서 급판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좀 발표가 됐죠. 3분기 영업이익이 6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인 8,169억 원을 수주 잔고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주가는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이 아니지만 공장의 가동률을 본다고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무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준공한 3공장 외에 또 그 근처에 4공장하고 5공장을 가동을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4공장, 5공장까지 임차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산량이 좀 늘고 있고 수주 규모가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고요. 3공장하고 5공장을 완전히 이제 가동을 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좀 버틴다고 하면 내년에는 큰 폭으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최대 주주죠. SFA가 인수를 하면서 SFA하고 장비 협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땡.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CIS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세로닉스고요. 세로닉스. 이 세로닉스는 그 LCD TV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네. 코스닥 상장사 중에 굉장히 좀 뜨거운 그 LNF를 계열사로 좀 보유한 것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LNF의 그 지분을 굉장히 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이슈 때문에 LNF도 크게 상승을 했던 월요일장이었지만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세로닉스 역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이슈가 좀 더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재무적으로는 뭐 매출을 매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영업이익은 좀 아쉬운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던 점을 봤을 때는 그냥 재무적으로는 좀 소소하긴 한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재무적인 관점이든 펀더멘털 쪽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결국은 2차전지 쪽의 공매도 금지에 따른 LNF에 따른 이슈 때문에 부각을 받아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아래 구간에 두터운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는 못해도 32,000원대나 35,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역시나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로닉스까지 자세하게 매매 전략까지 세워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이 다음 종목입니다. 네, MBT입니다. MBT. 네, M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난 9월에 네이버 웹툰 영어 서비스로 이제 북미에
국내 오퍼월 서비스를 첫 선을 좀 보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에디슨 오퍼월 네트워크 서비스가 북미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도 확장 진출한다라는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저점 부근부터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시아 시장이 점유율이 빠르게 이제 확대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케인 컨텐츠의 파워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의 이 케이 컨텐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언어로 적용을 해서 현지화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좀 했고 네. 국내 오퍼월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이 1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MBT의 저점 부근에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북미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도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 글로벌 서비스 라인 웹툰과 이제 제휴를 또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함께하는 이런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신다고 하면 또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이 웹툰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MBT 봤고요. 이번에는 단 소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동성제약이라는 동성제약. 기업이고요. 이 동성제약은 그 의약품 및 화장품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것은 그 빈대 쪽입니다. 그러니까 빈대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빈대 쪽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포비아 현상을 좀 죄송합니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빈대 공포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그 비오킬이라고 그 살충제가 있습니다. 이 살충제가 그 판매량이 10배 이상 폭증을 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빈대 이슈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죄송합니다. 지난해 그 대구에서 빈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심지어 인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빈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성제약이 기존에 이제 빈대의 비오킬에 따른 때문에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건데 사실상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대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서 뭐 테마로 움직이느냐 근데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빈대 출현에 따른 요 방역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동성제약을 알려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요? 네,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죠. 지분을 16.8%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핑크퐁 컴퍼니의 기존의 이제 아기상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런칭을 하고 있는 이 베베핀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핑크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최대 규모 이제 추수 감사절 행사에 또 참여를 하게 됐다. 네.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유일하고요. 2년 연속 참여이기 때문에 이런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국내에 이제 UAE 경제 대표단인 오늘 사실 이 컴업 2023을 참석하기 위해서 국내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LG라든지 핑크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방문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또 이제 중동시장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베핀 좀 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베베핀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이죠. 지난달 말경 오늘의 탑100 키즈 부분 1위에 또 등극을 했고 전 세계 4개국 넷플릭스 1위 그리고 18개국 10위권 그리고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서비스가 좀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땡.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출판사까지 두 분이 10개 전부 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만 들어볼까요? 네,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 마지막 종목 빈대와 관련된 이슈로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자, 이태원 전문가님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와 동성제약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거 많이 들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